What's good, 반갑습니다.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, 구독자 여러분, 저는 24/7 chilling입니다. What's good, I'm 24/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-hop, R&B,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, you already know. Blast 24/7 chilling. 자, 긴 말 하지 않고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요일 낮에 빈골드가 어떤 디스곡을 하나 냈어요. 딩이라고 하는 디스곡이거든요. 그게 구글 번역으로 해석을 해보니까 탑이라고 나오고 그 부제가 있습니다. 싸오항 에이디싱이라고 되어 있어요. 자, 갑자기 빈골드가 왜 뜬금없이 디스곡을 냈는지 저는 좀 이해를 할 수가 없었다가 이제 막 히스토리를 찾아보기 시작을 했죠. 근데 제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베트남어를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제가 알아보는 데까지는 알아보려고 했습니다. 싸오항 에이를 유튜브에 검색을 하면 제가 자주 즐겨보는 쇼는 아닌데 그 베트남에 약간 아이돌 스타를 뽑는 그런 쇼가 있죠. 몇 달 전에 했던 인기가 되게 많았던 그 안트라이 세이 하인가? 그거 있잖아요. 저는 그 쇼가 이렇게 유튜브 추천 영상으로 노출이 되긴 돼서 몇 번 봤는데 전체 에피소드는 못 봤습니다. 근데 그건 알고 있죠. 이 베트남 힙합에도 뭐 슈트아이라든가 라이더 같은 래퍼들이 이제 그 쇼에 참여를 했다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싸오항의 이 A급 스타라고 불리는 이 곡을 그 부른 영상이 있죠. 그게 조회수가 1000만이 넘더라고요. 인기가 진짜 많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프로젝트 그룹이라고 해야 되나? 정식 데뷔하는 아이돌 그룹이라고 해야 되나? 그 4명의 그 출연진들 중에 슈트아이가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되니까 빈골드와 슈트하이의 어떤 디싱인 거냐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댓글 반응도 보니까 슈트하이와 빈골드의 어떤 디프로 뭔가 만들어져 가는 것 같았어요. 일단 빈골드가 결과적으로 디스를 먼저 한 거죠. 슈트하이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며칠 전에 슈트하이가 트릿이라는 곡을 냈고 그 곡은 그동안 팝 래퍼로 이제 이미지가 구축해오던 슈트하이가 간만에 진짜 빡센 랩짓으로 랩게임에 돌아온 것을 이제 알리는 곡이었습니다. 저도 반응 영상을 찍었고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죠. 저도 슈트하이라는 래퍼를 솔직히 말해서 잘 몰랐다가 이런 래퍼였어? 할 정도로 좀 놀랐습니다. 꽤 괜찮았어요. 베트남어 가사를 이해 못하는 저도 그 랩짓은 괜찮았다고 보여집니다. 디스를 하려면 저는 조건들이 몇 개 있어야 된다고 봐요. 뭐 래퍼들마다 각자의 조건들은 다르겠지만 먼저 첫 번째 조건은 명분이죠. 내가 상대를 디스할 수 있는 명분이 되는가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해야 되죠. 자격이 되는가. 그리고 두 번째는 그만한 랩 스킬이 있는가. 그렇게 되면 내가 겨냥한 상대의 랩 스킬보다 그 이상의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. 이길 자신이 있다라는 거죠. 과연 빈골드는 슈트하이의 어떤 랩 능력으로서도 이길 자신이 있고 그리고 싸오항 A라는 거를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? 일단 댓글 반응은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. 빈골드를 욕하는 댓글들이 많은 것 같아요. 일단은 뭐 재능적으로서도 못 비비고 그리고 명분에 있어서도 좀 쉽지 않은 모양인 것 같습니다. 저도 그가 이렇게 디스곡을 냈는지에 대한 사연은 모르겠어요. 어쨌든 저는 이번에 촬영을 하면서 가사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빈골드가 어떤 곡을 내놨는지를 한번 들어보고 뭐 플로우적인 면을 한번 저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? 제 생각을 한번 최대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빈골드의 딩입니다. 야, 오케이, let's get into it. 얍,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Intro부터 drill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? Drill이라. Drill flow를 만드느라고 톤도 많이 달라졌고 flow도 많이 달라졌네요. 제가 아는 빈골드는 베트남 힙합에서 미국 본토의 트랩을 가져오려고 무단히 애쓴 트래퍼로 알고 있습니다. 드릴이라니. 좀 더 들어볼게요.
제가 이거 구글에서 가사 전문을 찾아서 해석을 해보려고 했는데 좀 쉽지는 않았어. 근데 히스토리를 잘 모르니까 제가. 가사에 뭐 헛소리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도 나오거든요. 그 바이러스는 베트남의 음악 리액션 유튜버 하시는 분 중에 그 엄청나게 큰 대형 채널 바이러스 그걸 말하는 건가요? 월디? 월디도 언급하네요. 잠깐 플로우가 나쁘지 않은데 가령 예를 들어서 며칠 전에 공개한 슈트와이의 트릿의 어떤 그런 역량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인가?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. 플로우는 좋은데 상대를 뛰어넘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재능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리고 왜 드릴을 갖고 왔는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돼요. 트렌디한 거 좋죠. 근데 제가 봤을 때 빈골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장르는 트랩이라고 보거든요. 트래퍼로서의 어떤 역량을 살릴 수 있는 거를 좀 플로우를 가져왔으면 좋겠는데 원래 저는 빈골드 하면 구찌웨인이나 미고스가 가장 먼저 생각난단 말이에요. 그들의 플로우는 약간 느림의 미학이 있어요. 빈골드가 갖고 있는 랩의 장점이 이 곡에서는 크게 느껴지진 않는 것 같아. 코미 파파. 저는 모르겠어요. 과연 상대를 제압할 수 있을까? 이 곡으로? 저는 모르겠어요.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에미넴하고 머신건 켈리가 디스할 때 딱 보면 머신건 켈리도 에미넴은 상대는 랩갓이란 말이에요. 랩갓에게 약간 언더독의 이미지로 머신건 켈리가 덤볐는데 물론 랩갓의 재능은 안 됐지만 약간 젖잘싸 느낌이잖아요. 졌지만 잘 싸웠다. 머신건 켈리도 선전했다 약간 이런 느낌도 있어서 그래도 머신건 켈리의 긍정적인 이미지도 좀 남았는데 야 이 곡은 모르겠어. 저도 이게 어느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그냥 모르겠어. 과연 상대를 압도할 수 있을 만한 랩 스킬이었을까는 저는 물음표로 남습니다. 근데 이게 왜 그가 디스를 하게 됐는지 모르지만 왠지 그냥 구두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. 힙합 래퍼와 아이돌 래퍼가 약간 디스 같은 그런 느낌으로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예전에 한국 힙합에도 한국에 있는 유명 언더그라운드 래퍼 몇 명과 이제 BTS 간의 비프가 있었어요. BTS는 거기에 반응을 하진 않았지. 그 래퍼들이 디스를 한 거죠. 예를 들면 한국 힙합 잘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실만한 유명한 래퍼들인데 뭐 비프리 같은 래퍼들이나 BTS를 유명하지 않을 때였어요. 그때 디스를 했습니다. 그때의 K-POP은 사실 좀 지금의 엄청난 인기를 얻기 전에 시절이었고 음악적인 퀄리티도 그때는 힙합 래퍼들이 딱 봤을 때 뭔가 좀 비판을 할 수 있을 만한 소지도 조금 보였어요. 근데 K-POP은 멈추지 않고 계속 발전하고 단점을 최소화하고 하니까 격차가 벌어지면서 반면에 래퍼들은 뭔가 노력을 그렇게 막 K-POP의 어떤 수준이 발전하는 동안 사운드적이나 어떤 실력적으로 엄청나게 큰 진입보를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았어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체급차가 많이 달라져서 이제는 한국 래퍼들이 어떤 K-POP 아티스트들을 디스하기가 어렵습니다. 명분상으로도 힘들고 실력적으로도 힘듭니다. 이제는 아이돌 출신 래퍼들도 실력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 그런 구도를 보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서 제가 얘기를 해봤어요. 일단 제가 뭐 누구 편을 드는 건 아닙니다만 빈골드의 디스곡은 몰라 가사를 이해하면 또 어떤 느낌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디스곡은 가사뿐만 아니라 또 플로우도 중요하거든요. 드릴 플로우가 빈골드한테 어울리는지는 좀 의문이 듭니다. 이거죠. 빈골드의 장점이 보이지 않는다? 라는 생각입니다. 자,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. 저희 24/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 Peace out!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,